안녕하세요,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리멘트 포켓몬스터 포켓 보테니컬 같이 한번 열어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원래 좀더 일찍 발매 예정이었는데 발매가 미뤄져서 이번 달 초에 출시가 됐고요. 저는 촬영을 미루고 있다가 이제서야 여러분이랑 같이 함께 열어보게 됐네요. 그러면 바로 함께 한번 열어볼게요. 컨셉이 화분과 함께하는 포켓몬이라서 포켓 보테니컬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라인업이 6개 다 있는데 스티커에 가려져서 피카츄가 보이진 않네요. 그러면 한번 열어볼게요. 칼쓸 때는 조심. 짠! 개별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전 6종입니다. 여기 1, 2, 3번, 그리고 4, 5, 6번인데요. 가격은 개당 800엔. 소비세 포함하면 880엔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 박스 개봉해 볼게요. 첫 번째 박스는 피카츄가 나왔습니다. 시관이라서 이렇게 작은 거미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띠지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짠, 안에 피카츄가 함께할 화분은 이렇게 생겼고, 몬스터볼 모양으로 생겼고, 꽃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간 테라리움처럼 생겼네요, 이거는. 둥근 모양이라서 그런지. 하나씩 같이 보시면 짜잔, 피카츄는 이렇게 귀엽게 윙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첫 번째는 역시 피카츄죠. 짠, 이렇게 귀엽게 조형이 잘 나왔고 도색 뭐 미스 하나 없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짠, 이게 선인장인데 피카츄 모양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피카츄랑 선인장이 모양이 비슷하죠. 이게 컨셉인 것 같아요. 귀엽다. 와우. 그리고 이게 피카츄 꼬리 모양으로 이런 목재 재질 표현이 하나 들어있는데, 25번, 뭔지 아세요, 여러분? 피카츄 포켓몬 번호예요. 이 시리즈가 전부 숫자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포켓몬 번호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한번 결합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여기 피카츄 발이, 이게 딱 꽂아주면, 이렇게 꽂는 게 맞나? 이렇게 꽂아주면, 첫 번째, 피카츄 완성. 이 선인장은 오른팔, 이 피카츄는 왼팔을 이렇게 들수 있게, 이렇게 세트처럼. 와,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네요. 1번 피카츄였습니다. 다음 박스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오, 짜잔! 다음 박스에는 피존이 나왔습니다. 피존인 줄 알았는데 피존 2인가?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피존 2는 이렇게 새장 모양을 한 파츠랑 함께 나왔어요.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맞추기가 좀 상당히 어렵네요. Nope. 피존 2의 번호인 18번이 들어있죠. 피존인지 피존 2인지 몰랐다가 18번 보고 알았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긴거 보니까 피존 2예요. 저번에도 한번 이거 헷갈렸던 거 같아요. 피존2를 이렇게 딱 꽂아주면 짜잔. 오, 이렇게 피존2가 새장 같아 보이기도 하고 화분보다는, 근데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2번 피존2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이 꽃들이 무슨 꽃인지 제가 알면 더 좋을 텐데 꽃알못이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이름은 전혀 모릅니다. 짠, 이렇게 예쁜 피존2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박스 열어봐야겠죠? 다음 박스에서는 짜잔! 짜잔! 귀여운 이상희 씨가 나왔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기대가 되는 캐릭터 중에 하나였는데요. 얼른 열어볼게요. 피카츄처럼 화분이 따로 들어있고, 001 아시죠, 여러분? 이상희 씨의 포켓몬 넘버는 1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게 예쁜, 그리고 아주 익숙한 꽃이 하나 들어있는데, 여러분, 떠오르시는 거 있나요? 바로 이상희 씨의 최종 진화형인 이상희 꽃이 떠오르는 약간 이런 풀입니다. 여기 보시면 꽃 기둥이랑 풀잎, 그리고 꽃 색깔이랑 가운데 수술까지 좀 비슷한 느낌이죠? 꽃을 화분에 이렇게 딱
심어주고 이렇게 귀엽게 화분 바닥까지 이렇게 있어요. 위에 이렇게 올려주는 건가 봐요. 그리고 이상희 씨는 꽂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살짝 올려놓을 수 있게 돼 있나 봐요. 너무 귀여운데요 여러분. 역시 기대한 만큼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귀여운 이상희 씨였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박스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네 번째 박스에서는 핫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핫쌈은 사실 좀 의외인 라인업이었거든요. 짜잔! 핫쌈이랑 세트가 되는 화분은 이렇게 캔을 재활용한 화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캔을 딴 모습까지 구현이 되어 있고 여기는 핫쌈 일러스트가 이렇게 그려진 것 같고 핫쌈의 포켓몬 번호는 212번입니다. 그리고 핫쌈이 되게 궁금한데 짜잔 여기 보시면 오 그래도 핫쌈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은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색이 많이 쓰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다 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핫쌈이랑 같이 있을 화분은 이렇게 선인장 귀여운 선인장 두 개가 들어있는 화분인데요. 여기 예시를 보니까 이 캔 부분을 살짝 이렇게 핫쌈이 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좀 귀여운 앞에서 봤던 귀여운 피존트도 귀엽진 않나? 애들이랑 좀 다르게 좀 색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귀여운 맛은 좀 덜해도 그래도 자주 나오지 않는 캐릭터가 이렇게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핫쌈까지 봤고요. 다섯 번째 박스 개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짠! 다섯 번째는 제가 이 시리즈에서 제일 기대한 민용이랑 소드라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되게 파츠가 많네요. 이거는 보니까 약간 캔들 자같이 생겼기도 하고 그쵸? 여기 보면 소드라랑 민용 그림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아 이렇게 열리는구나. 오. 이것도 이렇게 열립니다 여러분. 그거를 조립을 얼른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것까지 굳이 구현할 필요가 있었는지 좀 징그럽긴 하네요. 이걸 이렇게 잘 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지. 근데 민용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왔잖아요 여러분? 약간 자칫 잘못 나오면 지렁이처럼 나올 수도 있었는데 괜찮게 예쁘게 잘 뽑힌 것 같네요. 귀여운 소드라. 소드라 진짜 귀엽다. 진짜 작고 귀엽네요 여러분. 소드라는 이렇게 살짝 얹는 건가 봐요. 이렇게 어떻게 꽂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닫아주고 이거는 이렇게 병에 난이도가 상당히 있네요. 여기에 소드라 번호랑 민용 번호가 있습니다. 소드라가 116번, 민용은 147번이에요. 살짝 벌려서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짜잔! 그러면 민용이랑 소드라 그리고 이런 모를 꽃까지 완성입니다. 와 이게 되게 화사하고 또 이 물 표현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박스 민용과 소드라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박스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신발이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순서는 1, 2, 3, 4, 5, 6 이었고요. 마지막 박스에서는 윈디가 나왔습니다. 윈디도 이렇게 가챠나 시관에서는 보기 힘든 포켓몬인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됐냐. 윈디는 되게 크기가 커요. 화분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모습.
바로 화분이 이제는 다 써버린 신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신발에 화분을 이렇게 꽂아주면 되고, 박스 아트에 있는 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윈디가 짜잔! 꼬리 끝쪽에 도색이 살짝 아쉬운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잘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 윈디 입이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 신발끈에도 이렇게 살짝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윈디가 이렇게 신발끈을 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 윈디까지, 아, 여기 윈디 번호는 59번이에요. 6번 박스 윈디까지 함께 봤습니다. 짜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많이 기대를 했던 시리즈인데, 기대했던 만큼 예쁘게 되게 잘 나온 시리즈 같아요. 이 포켓 보테니컬 시리즈가 딱 하나만 사서 책상 위에 올려둬도 인테리어로도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혹시 제 리뷰를 보고 마음에 드셨다면 하나 정도는 책상 위에 물줘야 되는 화분 대신에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박사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